순서대로 풀이하면 되나요? 오케이. 발음하는 잘 맞은 것을 골라보세요. 1번. Lily bought what she needed. Lily bought what she needed. 뭔 소리예요? 릴리는 그가 필요했던 것을 샀다. 그렇죠. 릴리가 샀다.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그걸 샀단 말이죠. It은 the thing을 샀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The thing. 그걸 샀다.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she needed. 뭐가 필요했었던. 그럼 the thing은 그냥 들어가요? 달고 들어가요? 그냥 말아요. 그렇죠. 여기에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목적격으로 선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what을 보고 뭐라고 그런다. 그렇죠.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지 의문사라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이거는 뭐예요? What she told me was surprising. 그렇죠. What she told me was surprising. 뭔 소리예요? 그녀가 내게 얘기했던 것은 놀라웠다. 그렇죠. 그녀가 내게 얘기했던 것이 놀라웠다. 여기까지 안만 들어봤자. It was surprising. 그렇죠. It was surprising. 다시 말해, the thing was surprising. 그것은 놀라웠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얘는 뭐로 바꿔 쓸수 있다? Something rich. The thing that she told me. 그러면 the thing이 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Yeah. She told me the thing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보고 간접 목적어, the thing을 보고 직접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사용식 수요 동사죠. 그다음에 3번. This is not what I meant to buy. This is not what I meant to buy. 뭔 소리예요? 이것은 내가 사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 그렇죠. 이것은 현재 아니다. 언제 내가 과거에 사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과거에 사려고 의도했던 게 이제 와서 보니까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얘는 목적어하고 있죠. 얘는 관계대명사들이 무슨 어? 목적어. 얘는 관계대명사들이 주어를 하고 있고, 얘는 관계대명사들이 보어를 하고 있죠. 이것은 아니다. 것이 아니다. 내가 사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is not the thing. 이게 그게 아니에요. which I meant to buy. 그러면 the thing은 달고 들어가요? 그냥 들어가요? 어디에? by 뒤로 들어가죠? 목적격이고 I meant to buy it. 그 다음에 3번. Mom was angry at what I did. 그렇죠. Mom was angry at what I did. 뭔 소리예요? 엄마는 내가 했던 것에 화가 났다. 그렇죠. 내가 한 짓에 대해서 화를 냈다.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언제 화냈어? 과거에. 내가 언제 저질렀어? 과거에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과거에 화를 내줬다.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Be angry at you. Be angry. Mom was angry at it. 엄마가 그것에 화를 내줬어. 그거 뭐? The thing. 그것에.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Which that I did. 그럼 I did the thing이죠. 그냥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이와 같은 관계 부사가 아닌 관계 부사 말고 관계 대명사. 그다음 칼리라기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마실 어떤 것이다 알고 있네요. 그렇죠? 그럼 그건 마실 것이야 말이죠. 그럼 완성되면 뭐예요? What I need is something to drink. What I need is something to drink. 자, 이건 문제 조금 변형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차가운 맛일 것이다 한번 해볼게요. 차가운 맛이 꽤 필요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What I need is called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하면 조지는 거죠. 그쵸? 그렇습니까? Something cold to drink 해야 되죠. 자, 왜 그렇죠? Some이랑 thing이랑 붙여진 거라서 some이 어떤 시대 거기 어떤 시가 중간말을 잡으니까 cold는 뒤에 가야 돼요. 그건 나와도 되긴 돼요. 쉼표만 있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은 차가운 마실 물이다. 내가 필요한 건 차가운 마실 물이다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What I need is cold water to drink. 그렇죠. 이제 이해됩니까? 오케이. 이 비슷한 문제가 나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관계 내용과 what을 써서 it is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만든 거죠. 그것은 마실 거야. 그거 뭐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렇습니까? The thing that I need is something called to drink.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계사절이 무슨 어 하고 있습니까? 주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주어랑 목적어랑 주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목적어는 동사의 목적어와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To do는 동사의 아, 전치사의 목적어는 안 되죠. 예, 아, 5시에 만나는 거 어때가 뭐예요? How about meeting at 5? How about meeting at 5? 됐습니까? 5시에 만나다 어때 이렇게 얘기합니까? 5시에 만나는 것 어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 책이 내가 어제 산 것이다. 누가 이 책이 뭐다? 내가 어제 샀던 것이다. 그래서 뭐? This book is what I bought yesterday. This book is what I bought yesterday. 그런가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This book is it. 이거죠. 누가 그래서 무슨 어 하고 있어요? 뭐를 하고 있죠. 것이다. 내가 어제 샀던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 소개하고 있어? 현재. 내가 언제 샀어? 과거에 샀던 것을 현재 소개할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This book is what I bought yesterday. 그럼 what을 뭐로 바꿔줄 수 있다? The thing that this book is the thing that I bought yesterday. 그러니까 그럼 the thing이 달고 들어가? 그냥 들어가? 여기에 그냥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 the thing이 need의 목적어죠. I need it. I need the thing. 그래서 관계된 것인데요. 그 다음에 나는 네가 말했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누구는 나는 무엇을? 네가 말했던 것을? 뭐 할 수 없었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I couldn't understand what you said. 그렇죠. I couldn't understand what you said. I couldn't understand what you said. 그러니까 이번엔 무슨 하고 있어요? 목적어죠. I couldn't understand it. Understand 일반 동사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죠. I couldn't understand it. 난 그걸 이해할 수 없었어. What you said. 그러니까 네가 말했던 것. 자, 근데 얘는 의문사일 수도 있어요. 앞뒤 내용을 통해서. 이런 것은 둘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네가 무엇을 말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일 수도 있고요. 난 네가 말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둘다 상관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의문사냐 관계 대명사냐 구분하는 문제는 잘 안 돼요. 근데 낼 수도 있어요. 누가 아까 선생님 한 말씀 잘 들어요. 나는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빼박 관계잖아요. 그래서 빼박인 걸 많이 느꼈다는데. 네. 그래서 얘는 근데 둘 사이에 걸쳐 있어요. 내용상. 누가?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인터넷에 들어갈 말들을 골라 바르게 변형하랍니다. 그래서 The higher I climb, the colder it gets. Higher I climb, the colder it gets. 그래서 이건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will become. The fatter you become. The more you eat, the fatter you become. 한 번 The more heavily it rains, the faster people walk. The more heavily it rains, the faster people walk. 그리고 The older we become, the wiser we get. Wiser we get. 그래서 몇 번을 틀렸었나요? 3번요. 한번 틀렸죠. 왜 틀렸어요? 오케이. 이런 건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쉬운? Easy. 더 쉬운? Easier. 근데 A 부사형은 뭐예요? Easily. 그러면 더 쉽게는 뭐예요? Easier. More easily. More easily. 이런 건 없습니다. More easily. 자, 지금 다은이가 모르고 있는 게 뭐냐?
ly로 부사형 부사는 부사의 비교급의 원칙을 얘기하겠단 말이에요. 원칙. 부사 비교급의 원칙은 원형 앞에 뭐를 쓰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 어떤 애들이 있냐? 예를 들면 시키겠죠? 이런 애들. 얘 둘의 공통점이 뭐야? 얘도 할까? 말은 그거 다 돼요. 어차피. 그렇죠. 얘들의 특징은 어떤도 어때고 어찌도 되는 애들이죠. 얘들의 비교급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원칙은 뭐를 쓰는 게 원칙이야. 근데 형용사 부사의 뜻을 모두 겸하고 있는 애들은 뭐를 쓴다. heavily 같은 경우는 뭘 heavily 해야지. heavily-er 이런 거 없어요. 됐습니까? heavily-er 이런 거 없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어쨌든 전부 다 공통적으로 어떤 문법을 연습해보는 겁니까? 그렇죠.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한다. The higher I climb, the taller it gets. 그럼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As I climb higher, it gets colder. 그렇죠. It gets colder. 오케이, okay. if를 써도 되고요. when을 써도 됩니다. if I climb higher, when I climb higher, it gets colder. 그러면 이번은? if you eat more, you will be fatter. you will become fatter. become 있는 게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같은 뜻이긴 하지만. So if you eat more, 만약 네가 더 많이 먹는다면, you will become fatter. 너는 더 뚱뚱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은? If it rains more heavily, people walk faster. 사람들이 더 빠르게 비가 더 많이 심하게 더 심하게 내릴수록 더 빠르게 걷는다는 얘기죠. 4번은 as we become older, you get wider. 그렇죠. As we become older,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we get wider, 우리는 더 현명해진다.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죠. 꼰대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은 갖도록 주어진 말로 다시 써라. 몇 번 틀렸죠? 4요. 네, 그래서 As you study harder, your grade will be higher.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더 열심히 공부할수록 너의 성적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비교급을 앞으로 보냅니다. 비교급을.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끊어읽기를 했을 때 비교급이 어떤 덩어리를 이루면 한꺼번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끊어읽기부터 먼저 하면 as는 접속사니까 접속사는 주어동사를 붙이죠. As you study, 어찌 harder. 그 다음에 누가 your grade will be higher. 끊을 데가 없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앞으로 보내고 하면 되겠죠? 그럼 답은 The harder you study 하고 쉼표 꼭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The higher your grades will be 됐습니까? 더 하드하게 끊어읽기 해봐야 됩니다. 더 하드하게 유가 스터디 할수록 더 비교급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더 어떠하게 누가 뭐뭐 할수록이 되는 거예요. 더 higher 더 높아질 것이다. 누가 your grades가 will be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s we leave sooner we will arrive earlier. 무슨 소리예요? 만약 우리가 빨리 떠난다면 더 빨리 떠난다면 우리는 더 빨리 도착할 것이다. 오케이. 그러면 as we leave 한다면 어찌 언제 순호하게 we will arrive 할 것이다. 어찌 earlier 하게. 그러면 이거는 더 플러스 비교급을 바꾸면 The sooner we leave 쉼표 The earlier we will arrive. 그렇죠. The earlier 하게 we will arrive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가 그래서 뭘 몰라서 틀렸나요? 위를 안 붙였어. 위를 뭐 위를 왜 뭐 꼴 보기 싫었나요? 맞아. 형님은 조글조글하게 했는데 나도 안 좋았어. 꼴 보기 싫어가지고. 오케이. 선현이 복습했네. 네? 아마도요? 그럼 시험도 쉽겠네. 시험 안 쉬워요. 수기 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뭘 틀렸었나요? 1번은 다 맞은 것 같고 2번은? 2번에 1번 세모. 1번은 왜 세모 맞았나요? Something to drink을 틀렸어. 근데 왜 세모지? 틀렸다고 했을 때 왜 Something to drink을 틀렸을 때? 세모랑 관대하잖아. To drink something 하면 왜 맞을까? 뭔가 맛이 는 것이다가 되겠죠. 비슷한 뜻이라서 맞다 했는데요. 투부정사의 형사형 꼭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3번에 세모. 3번에 3번, 또 4번은 다 틀렸고 그 다음 계속해서 더 많이 웃을수록 너는 더 행복해질 것이다. 더 비교품이죠. 그래서 뭐? The more you laugh, the happier you will be. The more you laugh, the happier you will be. 그래서 그녀는 나이가 들수록 더 예뻐졌다. The older she got, the prettier she became. The older she got, the prettier she became. 그렇죠. 그러면 또 다른 형태. As you laugh more, as you laugh more, you will be happier. You will be happier. 그래서. As she got older, she became the she became prettier. 그러니까 더를 빼고 원래 위치로 들어가야지. 원래 비교급에 더 쓰는 게 아니고 최상급에 더를 쓰는 게 원칙이죠. 근데 얘는 좀 특별하고 새롭고 어순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더 플러스 비교급을 쓸 거고 네가 이런 식으로 해석할 준비를 하세요 라는 뜻으로 더를 쓰는 거예요. 다음, 대화 링크 안에 공통으로 알맞은 말을 넣은 대화를 소개해 주세요. Is this what you have in mind? No, what I wanted was a red dress. 그렇습니까? 그래서 Is this what you have in mind? 가 뭔 소리예요? 이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렇죠. 이게 네가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것이니?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No,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거짓. 그것은 뭐죠? Red Dress, 빨간 드레스였어. 그래서 뭘 가지고 좀 대화를 완성해라? 관계대명사와. 그렇죠. 관계대명사. What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Is this what you had in mind? 이것이 네가 무엇을 마음에 두고 있었니, 언니는 아니죠. 그러니까 네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것, 이건 빼박 관계대명사죠, 이건. 마찬가지 밑에 것도 What I wanted, 내가 원했던 무엇은 인지 모르겠다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것 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어색한 부분 1번, 2번 중에 틀린 거? 미었어요. 오케이, 한번 갑니다.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라.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The longer I waited, the angrier I became. 그렇죠. The angrier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 하는 거고 더 오래 기다렸을수록 더 화가 많이 났었다. 그렇죠. 과거에 대한 얘기고 오래 기다렸을수록 화가 더 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은 표현은 As I waited longer, I became angrier. 그렇죠. As I waited longer, I became angri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중 쓰임이 다른 하나는 나왔네요. 그렇습니까? Okay, I heard about what he said about me. What is most important is health. He wasn't happy with what he was wearing.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When she gave me what I wanted for my birthday. 문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진짜 쉽죠. 네. 이렇게 나오면 정말 쉽죠. 선생님이 다른 사람은 누구? 4번. 4번이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를 어렵게 만들어 볼까요? 얘를 어렵게 만드는 방법은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더하기 Can you tell me 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Can 돼요? Can you tell me what you go to do this weekend? 오케이. 뭐라고?
Can you tell me what you are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렇죠. Can you tell me what to do? 그러니까 그게 간접 부분이 의문사 플러스 to가 된다라면 그 이어진 문구였고요. 그러니까 자, what are you going to do니까 이건 너무너무나도 묻는 느낌이죠. 근데 can you tell me what you are going to do? What are you going to do? What you are going to do? 네가 할 예정인 것을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거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이거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간접 의문 속에 있는 what도 여전히 의문사다. Okay. 그래서 I heard what he said about me는 뭔 소리예요? 나는 그가 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죠. 나는 그가 내 고밖에 깠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들었다. 그가 그가 나에 대해서 무엇을 말했는지를 들었다 이 말이죠. 아니란 말이죠. 그가 나에 대해서 말했던 것을 들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것의 what이고요. 그 다음에 것의 what이라면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해. 완전하지 않죠. 이게 완전하려면 what이 있으면 안 되죠. 자,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여기에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여기다가 that을 써놓고 I heard about that he said about me가 맞냐 틀렸냐. 그럼 왜 that he said about me 왜 안 돼요? 안 완전하죠. 뭐가 안 완전한데? 뒤에 문장이. 뒤에 문장이 어떤 면이 안 완전한데? 자, 얘가 what이든 that이든 상관없이 뭐라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거야. the thing이라고 생각하고 푼 거죠. 그럼 the thing이 여기 어디 들어갈 자리가 있나요? He said the thing about me. said에 무슨 으로 들어갈 수 있어? 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긴 됐을 자리가 아니란 말이야. 더 땡이 끼어들 자리가 있죠. 그러니까 what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what is most important is health. 일단 뭔 소리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오케이. 얘 없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죠. 이때 what은 의문사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의문사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다. 그럼 여기에 대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왜 그래요? 주어가 없어. 그렇죠. 여기에 is가 갈 곳을 잃어버렸죠. The thing is most important. 그게 가장 중요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주어가 없어져요. 아까는 목적어가 없었고 이건 주어가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 대시 못 쓰고 왔었어요. 그니까 그다음에 he wasn't happy with what he was wearing. 뭔 소리예요? 그는 그가 입고 있는 것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가 착용 중인 것에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뭐고 이시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왜 대시 못 들어가요? 이거 뭐로 생각하라고? The thing which. The thing으로 생각하라고. The thing which로 하는지. 어쨌든 the thing이 여기, the thing이 있다는 거지, the thing이. 아니, the thing도 싫으면 is 하든지. 됐습니까? 그럼 is 들어갈 때가 is 없어? is. 어디에? wearing. he was wearing it. wearing의 목적어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되지 못 들어가고, the thing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와야 되는 거지. 네, 선생님 뭘 가르쳐주고 싶은지 알겠나요? 생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냥 구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She gave me what I wanted for my birthday. 그녀가 나한테 내가 원했던 것을 내 생일 선물로 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요렇게 뭐 한 덩어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뭐 it으로 바꿨을 때는 놀러 가야 됩니다. Give it to me 하듯이. She gave 이 문장은 어떻게 되냐? She gave what I wanted for my birthday to me. 그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얘가 없어. 그러면 여기에 that 넣을래, what 넣을래 그러면 당연히 what이죠. that은 왜 안 됩니까? that이라면 완전히 관계되면서 that이 아니라면 그래서 그것만 드는 that이라면 안 되죠.
그렇죠? 왜 안 되느냐? 더팅이면 더팅이 용이 들어갈 수 있죠. 원티드에 뭐가 원티에 뭐가 없어지고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안정하니까 우리는 대시 아니 못 써야 된다. 와서 써야 된다. 되게 힘드네요. 오케이. 어쨌든 이 문제는 쉬웠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 와서 구분하는 문제에서 간접 구분이면 생긴 게 거의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문맥 파악, 하고 싶은 말 파악, 해석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 의도적으로 간접 구분을 넣어놨다면 쭉 보다 보면 아, 이 문장 둘로 나누면 뭐지? 둘로 나누면 can you tell me 더하기 what are you going to do 나 이건? 그니까 뭐 I can 뭐 you said 더하기 what are you going to do 하면 you said what you are going to do 난 네가 무엇을 할지를 말했었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음식을 더 많이 먹을수록 너는 더 뚱뚱해진다 하고 싶으면 the more food you eat the fatter you get 오케이 the more food you eat The more food you eat, 이거 몇 번이죠? 4번. The more food you eat, the fatter you get. 그럼 같은 표현은? As you eat more food, you get fatter. 그렇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얘가 뭘 이루고 있다? 덩어리. 덩어리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1번은 왜 틀렸어요? The much food you eat, the fatter you get. Much. 그렇죠. 더 플러스. 비교급이죠. 애초에 much와 many의 공통 비교급은 more죠. 그 다음에 이거는 왜 틀렸어요?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얘하고 1번하고 똑같은 이유로 틀렸죠. 그러니까 그럼 3번은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렇죠. 더 많은 음식을 네가 먹는다면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얘가 1로 가야 되는데 틀렸죠. 그러니까 이상가정을 만들어놨죠. 그렇죠. 상봉시켜야죠. 그럼 5번은 왜 틀렸어요? More 자리에 fatter 있어요. 오케이. fat의 미국급은 뭐다? fat의 미국급은 fatter고 얘는 필요 없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몇 번 틀렸나요? 오케이.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서 몇 번 틀렸나요? 7번이랑 8번. 7번, 8번. 그렇습니다. A와 B에 들어갈 말 바르게 딱 띄워드린 거 볼까요? The book which you bought for me looks interesting. Okay, which 만 되나요? That도 돼. That도 된다? Which 또는 됐다. The book that you bought for me looks interesting. 뭔 소리예요? 네가 나를 위해 샀던 책은 흥미로운 문장. Okay, 언제 사줬던 책이? 과거에. 언제 흥미로워 보인다? 언제 흥미로워.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It looks interesting. 그러니까 그러면 B에는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What you bought for me looks interesting. What you bought for me looks interesting.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뒤에 what 있는 거 일단 고르겠죠. 그러면 3번 아니고 5번이네. 그렇죠? 그럼 5번은 안 되는 거죠. 여기는 what을 못 넣는 거죠. 위치 또는 that을 쓸 수가 있다. 관계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 that은 관계대명 여기에 위치 말고 that이 있다 칩시다 그렇죠 the book that you bought 그렇죠? 그럼 이 that은 겉 만드는 that이 아니라 그가 관계대명 that이다 왜? the book을 여기에 넣을 수가 있고 이 that 뒷부분은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넣으면요? 아니 넣지 않았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봤을 때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 완전하지가 않죠 그렇죠. 뭐 더북이 들어가야 완전해요. 그렇죠. 보트에 뭐가 없어? 그렇죠. 목적어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북 that 하든지 또는 더북 which를 하든지 아니면 뭐라든지 what 하든지 그러니까 요렇게 요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요거 완전해 불완전해. 그렇죠. 보트에 목적어가 없잖아. 얘가 가지고 있는 the thing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You bought the thing for me. You bought the book for me. And it looks interesting. 그러니까 이 두 문장으로 나누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ou bought a book for me and it looks interesting. 이 두 문장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본은 더국이랑 선행사 때문에 맛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선행사를 있는데 선행사를 포함한 녀석이 또 오면 되겠어요? 더북도 꾸미고 왓 자신도 꾸미고 뭐 이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이란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왓을 쓰면 뭔 일이 생겨? 관계대명사 왓을 쓰면 뭔 일이 생기느냐? 얘 안 만기려봤자 이신 거고 얘도 안 만기려봤자 몰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it looks interesting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지. 안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만큼은 무슨 절이다? 무슨적인 명사들이다. 그니까, 그냥, as you sell more things, you make more money.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네가 더 많은 것을 팔면, 더 많은 것을 돈을 벌까? 그렇죠. as you sell 한다면, 이 말이야. 무엇을? more things를. you는 뭐 한다? make 한다. 무엇을? more money. 그래서, 얘 틀린 이유가 뻔하게 보이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같은 표현 하면 뭐가 된다? The more you sell, the more money you will make. The more you sell, the more money you make. 그래서 어제 해서 또 틀렸으니까 X 하면 되겠죠? 저기로 안 들어가요? 네가 이렇게 얘기했죠? The more you sell, the more you will make. 아. You will make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렇죠. 또 틀렸죠. 틀려가고 있고 틀리면 계속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아까 전에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해서 끊어 읽기 하라고 했죠. 잠깐만요. The more things you sell, the more money you make. The more things you sell. The more money you make죠. 얘가 돌을 달고 앞으로 가라니까 끊어있기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끊어있기가 안 됩니까? The more things를 you가 sell 할수록 아까 전에 뭐 틀린가 또 뭐 틀린가 하고 또 다른 짓을 하고 있네 지금. 어디 갔어? 얘는 그래도 있기라도 있다 푸드가. 순서는 틀렸지만 또 아예 없어. 왜 없애버립니까? 꼴 보기 싫었나요? 띵스가? 앞에 더 월이 있으니까 왠지 물론 더, 그렇게 해도 의미는 저는 됩니다. 더 많이 팔수록이 되는 거죠. The more you sell, the more money you make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애는 도대체 왜 없어지는 겁니까? 응? 예문에 분명히 띵스가 있는데. 응?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문장은 One mommy is cooking smells so good. To be a singer is what I have been hoping for. I don't care about what he said about me. You can buy all what you want to buy. He did what he was supposed to do. 몇 번이 틀렸나요? 3번. 3번이 틀렸다. 오케이. 그래서 X 표시하면 되겠죠? 두 번 틀렸으니까. 3번이 왜 틀렸나요? 3번이 틀린 것 같은 이유가 뭐냐고. 어떤 부분에 주목했나요? 2번. 2번이 틀렸다? To be a singer is what I have been hoping for. 이번에 틀린 이유는 어떻게 보신다? 맛을 되돌아 보죠. 어떻게 보신다? 맛을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맛이 건방진 맛이에요. 건방진 맛이다. 오케이, 한 번 더 엑스큐시 하면 되겠죠?
he did what he was supposed to do. 그래서 에스피시 한번 하면 되겠죠? 4번? 4번이 뭐가 되겠는데? You can buy all what you want to buy. 와 지금 뭐가 이상한데? 뭐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왜? 왜 대수 놓고 됩니까? 네가 원하는 것을 못 할 수 있다. 응? 돈만 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네. 네, 그렇죠. You can buy all it. 이렇게 하는 거죠. 전혀 모르고 있지 지금 아무것도. 어? 이거 뭘 겁만 드는 것입니까? 이거. 네, 1번. What mom is cooking smells so good. 뭔 소리예요? 엄마가 요리하는 것은 냄새가 좋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뭐가 어색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이시네요? 네. 그쵸. It smells so good. 그거 냄새 정말 좋아.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얘 없다, 와 없다 치면 엄마가 요리하는 중이 가죠. 얘 붙이니까 뭐가 돼요?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 것, 중인 것. 그럼 여기 dead 와야 돼요? what 와야 돼요? what. 왜요? 얘를 다 the thing which로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the thing which, the thing that mom is cooking. 그럼 that mom is cooking 없애고 the thing smells so good. 말 돼, 안 돼? 어? The thing smells so good. 돼, 안 돼? 응? 돼요. The thing smells so good이 된다고? 어? The thing smells so good이 된다고? 안 돼요. 왜 안 되는데? 주어가 없어. 주. The cake smells so good. 돼, 안 돼? The cake smells so good이 되는데 the thing smells so good은 왜 안 돼? 되죠. The thing smells so good이 되죠.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누가 뭐 하고 있는 the thing? The thing that mom is cooking. 엄마가 요리하고 있는 the thing smells so good이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도 틀린 데가 없는 거죠. What을 the thing that으로 바꿔도 말되고 The thing으로 해갖고 The thing smells so good 해도 말되고 It smells so good 해도 다 됩니다. 첫 번째 버전 It smells so good 되고 두 번째 버전 The thing smells so good 되고 The thing that mom is cooking smells so good 다 돼요. 그러니까 이걸 what mom is cooking smells so good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말은 이 what이 뭐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아무 탈이 없는 아주 깔끔한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왜 됩니까? To be a singer is what I have been hoping for. 생으로 바꾸면 풀게 이게 뭔 소린데? 가수가 되는 것은 내가 꿈꿔왔던 것이다. 가수가 되는 것은 내가 바래왔던 것이다. 희망해왔던 것이다. 이러고 있죠. 그럼 얘를 대수로 바꾸면 왜 안 될까? 완전한 문장이 아니라 저게 뭐가 완전하지 않은데? 문장 없어요. 어디 집어넣을 게 없단 얘긴데? 홀 뒤에 I have been hoping for 이시죠. I have been hoping for it. 나는 그것을 꿈꿔왔다죠. 그럼 얘가 없어. 없으면 여기에 the thing that을 쓰든지 아니면 the thing that을 what으로 바꾼 걸 쓰든지
완전해, 불완전해. From. 불완전하죠. 자, 첫 번째 보자. To be a singer is it. 가수 되는 건 그거야. To be a singer is the thing. 가수가 되는 건 그것이야. To be a singer is the thing that I have been looking for, hoping for. 내가 말해왔던 the thing이야. 다 되니까 the thing that was로 바꿨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 I don't care what he said about me. 여기서 첫 번째 보자. 뭐? 첫 번째, 검증한 첫 번째 보자. I don't care about it. 나 그거 신경 안 써. I don't care about the thing. I don't care about the thing that he said about me. The thing 대신 되네. The thing 대신 되는지는 얘가 설명해주고. He said the thing about me. He said the thing about me. 그러니까 the thing을 여기에 놓을 수 있는데 the thing 없이 쓰고 싶어. 와 쓰세요. 그럼 얘는 왜 틀렸어? 4번이 다른데 왜 틀렸어? 아, 5번부터 봅시다. He did what he was supposed to do. 그럼 이 문제 하려면 be supposed to do를 알아야죠. be supposed to do가 뭐라 그랬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어? He did what he should do. 그럼 검증하는 첫 단계는 뭐야? He did it. He did it. 그럼 그걸 했대도. 두 번째 보자는. He did the thing. 그럼 그것을 했대. The thing은 the thing인데 어떤 the thing? The thing that he should do. 그가 해야만 하는 것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the thing을 여기에 뒤에 이 어디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디다가? Do the thing. Do the thing. Do의 목적어. 됐습니까? 그럼 두의 목적어가 있어야 돼서 불완전한데 것 만들고 싶으면 완전한데 것 만들고 싶으면 that 영 그리고 그 관계되면서 대시 아니면 명사처럼 이끌어줘도 that 뭘 넣을 게 있는데 is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불완전한데 것 만들고 싶으면 what 됐습니까? 그다음 예 검증하는 첫 번째 번 it you can buy all it 너는 살 수 있어 모든 것 그것 무슨 얘기인 거지? 응? 벌써 틀렸죠? 그러면 여기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 대시죠. 그 이 대신 뭐 하는 대시야? 이렇게 봐요. All that 어? 겉만드는 대시야. 관계대명사야. 관계대명사. 뭘 보고 하는데? 바이 뒤에 목적 없어. 바이 뒤에 목적 없죠. 그러니까 얘는 끊어있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 지금 선행사가 뭐예요? 어. 올이죠. 그럼 올이 어디 들어가?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그러면 얘 무슨 격이야? 목적격이죠. 생략할 수 있고 또 that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 which를 쓸 수가 없죠. which를 생략할 수 있지만 which를 못 써. 왜? 오케이. 관계되면서 that을 써야 하는 경우 something, anything, thing. 자, 이거 수업했는 거죠, 우리? 선행사가 다음과 같을 때 같은 경우에 주로 that을 쓴다. 여기서 뭐래? 사람, 사물 섞여 있는 경우 that 써야 된다. 최장급이 있으면 특별히 that 쓴다. 선행사가 all, no,
anything, something, nothing, something will go away. He won't be the same, the very is there. 배워서 안 돼. 배웠어. 그래서 you can buy all that you want to buy. 넌 네가 사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살 수가 있다. 그래서 you는 누구? 만수르겠지 뭐. 그러니까 넌 네가 사고 싶은 걸 다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풀지 알겠어요? 네. 보강해야 되거든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네? 사업까지밖에 안 나갔고 엄마가 좋아 안 나가고 리스닝도 외국인한테 나가고 다음 문제는 의미가 자연스럽도록 바르게 연결해서 읽어보세요. The older we grow, the wiser we get. 네, 그래서 The angrier the baby gets, the more louder he screams. 나 같은 경우에 더 better I feel 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The warmer the weather The better I feel. 네, 그래서 같은 버전 1번 The older we grow, the wider we get. 같은 버전 As we grow older, we get wiser. 네, 그래서 2번 The baby gets angry. As the baby gets angrier, he screams get more loudly. 그거? More loudly. Loudly 이런 거 없어. 네, 그래서 3번 As the weather warmer, I feel better.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As the weather is warmer. 왜 여기는 너무 없어요? 왜 없냐고? 수업 했는 거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아, 여기 없지. 불러와라 빨리 빨리 불러와라 바꾸다 그래서 As the weather is warmer, I feel better 딱 그 문장 나와있네요 The warmer, the better I feel, bad, the better I feel. 딱 그 문장 나와 있는 얘기. 그래서 같은 문장이 뭐라고? As the weather is warmer, I feel better. 됐습니까? 네. 네. 복습은 하고 있나요? 네. 네. 나 발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골라서 쓰면 되겠죠? Today was the Winter Olympic. Olympic Day in my school. I joined the game Wonderful Fingers. What I had to do was to move the beans to the other dish. The more beans I moved, the more candies I could get. I moved all of them in 1 minute and won first prize. I was so happy. Okay, today was the mini Olympic day in my school. Change to enter the U. I joined the game Olympic fingers. Okay, 그래서 대시 안 되고 와서 써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 버전. 1. It was to remove all the beans to the other dish. 그것은 모든 콩을 다른 접시에 옮기는 것이었다. 두 번째 버전 The thing was to move. 세 번째 버전 Something which I had to do. 됐습니까? 그러면 The thing which 빼버리고 The thing which 다 없애버리고 I had to do.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다 말은 The thing을 어딘가 놓을 수 있단 말이야. I had to do it. 됐습니까? 그러니까 what을 써야 된다고. I have to do the thing. 난 그거 해야만 돼. 를 해야만 되는 되는 거죠. The thing이 있다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the thing을 여기 넣을 수 있는데 없어. 그 말은 the thing이 안 보인다는 말은 불완전하다는 말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여긴 되지 안 되고 what I have to do. 내가 해야만 하는 거. 됐습니까?
was to move always. 그 다음에 이거 같은 버전 해주면 되겠죠? As I moved more bins, I could get more candies. 그렇죠. More candies가 한 덩어리 이루어졌어요. 여기도 지금 더 비교급 뒤에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끊어있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는 거. No more bins. I mean, 그러니까 이거를 as I moved more bins를 이 형태로 바꾸라는 거에서 틀린 경력이 있어. 그러니까 as I moved more bins, I could get more candies. 되는 거. 덩어리 이루고 있는 거. 됐습니다. 이렇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얘는 내가 시험이 좋나요? 안 좋죠? 나중에 이렇게니까 본문 3과 본문도 공부하시고 사과도 복습하면서 시험칠 준비 3과 시험칠 준비도 하고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 4과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준비됐나요? 오케이, 우리 사과 원문 제목은 An Invitation. 초대죠. 오케이, 그래서 뭐 진, 데일, 마리오, 음악 선생님 여기다가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등장인물. 그렇죠, 등장인물. 등장인물이 영어로 뭐냐 이거죠. 그다음 일장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오케이. 그다음에 시간 배경이 나오고 장소 배경이 나오네요. 언제? 일요일 아침에 어디에? 어디에 누구가 있다 표현해요. 어디에 뭐뭐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 광장에 많은 부스가 있다. 광장이 영어로 뭐예요? Square. Square. Square는 또 무슨 뜻이에요? 동작.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가능합니까? 네. 남자아이 둘이서 뭐 걸어가 돌아서 돌아다니는 거지 이거 시장 광장에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다. 네. 그래서 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이 말이죠. 어떤 것은 어떤 것인데 어떤 것 진행 중인 어떤 것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발생되고 있는 중인 어떤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지인 얘기합니다. 저게 뭐지? 데일이 어디에 여기에 뭐라고 쓰여있다? 서울대 축제라고 쓰여있다. 쓰여있다. 그러니까 어떤 간판 보고 얘기할 때 뭐뭐라고 쓰여 있다라고 할 때 무슨 동사를 쓰죠. 네, 그렇습니다. 복습하시고 해서 복습 자료를 보니까 네, 그런 다음에 지인이 뭐라고 제안하죠. Let's take a look at it.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자 이 뜻이죠. Take a look 하자. 살펴보자 이 뜻이죠. 그럼 여기 관료에는 뭐라고 쓸까요? 남자아이가 돌아갑니다. 그렇죠. 두라 두나 walk around 하다가 walk around 하다가 진행되고 있는 뭔가를 본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또 우리 한번 보자. 제안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살펴봐야겠네요. 별로 할 건 없고요. 오케이. 그래서 제목은 An invitation. An invitation. 그래서 인물 Jin, characters 이거죠? Characters Jin, Daniel, Maria, music teacher. Dale고요. Jin, Dale, Maria, music teacher.
오케이, 그래서 1장 Scene 1. 그래서 언제? Sunday morning. 오케이, 누가 뭐 한다? There are lots of boots. 어디에? In the city square. There are lots of boots in the city square. 그래서 Two boys walk around and see something going on. See something going on. 오케이, 그러면 지인이 이제 호조 뭐라 그래요? What is it? What is it? It says here that it's the Seoul International Festival. It's the Seoul International Festival. It says here that it's the Seoul International Festival. Where do you go? Let's take a look. Let's take a look. 자, 그래서 좀 이따가 할 거. Invitation의 동사형 하시면 되겠죠? Invitation의 동사형은 무엇인가? 얘는 명사인데. 그 다음에 캐릭터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멀티미. 그 다음에 Jim, Dale, Maria, Billy, Teacher, 1, 2, 3, 4. 4 캐릭터스가 있죠. Scene 1이죠. Scene 1. Scene 1이 무슨 뜻이야? 장면. 그 장면이 1장. 그니까, Sunday morning. 그 다음에, There are lots of boots. 그 다음에, if이라는 단어의 복수의 뭔지. 이런 복수. 그 다음에, 옷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얘랑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건 중일 때 뜨고죠. There are lots of boots in the city square. Square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 Two boys가 walk around and see something going on. Going 이거 뭐 하는 건지. 그렇죠? 뭔가가 진행되는 것을 살펴본다. What is it? It said here that it's the Seoul International Festival. 이제 대한 얘기 하겠죠? 이제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Let's take a look. International 그 Let's take a look은 뭐 하는 표현이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거 보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nvitation 뜻은 초대고 명사죠. 동사형은 invite. 그렇죠. invite. invite의 뜻은 초대하다. 초대하다는 거죠. 인테이션. 그 다음에 캐릭터. 여기서의 뜻은? 등장인물. 등장인물. 또 무슨 뜻도 있나요? 성격. 성격. 그렇죠. 또? 차이니즈 캐릭터 하면 뭐예요? 한자라고 했죠. 한자. 차이니즈 캐릭터 할 때 캐릭터의 뜻은? 언어? 문자요, 문자. 성격, 기질, 특징, 뭐 비슷비슷한 뜻이고, 개성, 비슷한 뜻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뜻이고, 등장인물, 글자, 부호, 이게 나오네요. Chinese characters. Chinese characters, 한자들. 성격, 문자, 등장인물 이런 세 가지 뜻으로 크게 개별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등장인물이고 네, 제가 아니까 얘랑 이렇게 어울리죠. 우스랑 그러니까 입은 뭐예요? 입. Mouth. Mouth. 복수형은? Mouth is. 이번에는 뭐 쓴데? Is. S를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옷은 뭐예요? Clothes. 표현은? C-L-O-T-H. 이게 다 A나요? 이건 천이잖아요. Clothes. Yes. 이게 옷이죠. 이것은 Clothes의 복수형이 아니라 새로운 단어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ES 어떨 때 쓴다 했어요? 어떨 때 ES 합니까? 복수형 만들 때. 쥐. 쓰즈 쉬치죠. 쓰즈 쉬치. 쓰즈 쉬치
스 소리 날 만한 애들, 이런 애들. 즈 소리 날 만한 애들, 이런 애들. 쉬 소리 나는 애들. 쉬 소리 나는 애들. 이런 애들입니다. 스, 즈, 쉬, 치, TH는 여기 없습니다. 스, 즈, 쉬, 치도 아니고 즈스 소리는 스. 그러니까 TH로 끝난다고 해서 복수형 ES 하지 말란 얘기야. 난 클로즈에 ES 있는 거 봤는데. 이건 그냥 새로운 단어란 말이에요. 클로즈의 복수형이 아니란 말이야. 천의 복수형 아니고, 클로즈는 옷, 아니 천, 클로즈는 옷. 그냥 관계없는 단어야. 그니까, 복수형 TH로 끝난다고 해서 ES 하지 말아라. 마우즈, 부즈. 그니까, 그 다음에, 맞죠?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many. many, 여기서는. a lot of나, many. 그 다음에 square, square 여기서의 뜻은? 광장. 광장. 또 다른 뜻은? 정사각형. 정사각형. 여기서는 광장이란 뜻이다. 그니까 그 다음에 going on, 요 ing에 대한 얘기? 현재 동사. 현재 동사, 진행되는 것을 본다 아니야? 아니요. 아니죠. 그니까 해석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본다 해도 되지만 우리는 약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어떤 일을 본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는 이 형태만 되지 않죠? 이 형태 말고 다른 형태도 가능하죠? 그쵸? 어떤 형태도 가능합니까? going 말고 가능한 형태? 그쵸, 이렇게 해도 되죠? 어떤 일이 진행돼, 본다. 또 되죠. 뭐는 안 돼. 그거는 안 되죠. 그렇죠? 아홉 번째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얘는 왜 이 형태인가요? 앞에 문장에 뭐 두고 있으니까 생각했어. They가 생겼죠. They walk around and they see. 말이죠. 그들이 두 가지 행동하는 것도 걸어다니고 보는 거죠. something going on. 진행 중인 뭔가, 뭔가 진행돼, 본다. 그니까, 네, 그래서 이 대한 얘기. 지금 보고 있는 거. 네. 그러면 세 가지 있을 배웠잖아. 그쵸? 뭐 대신 온 거, 아무 뜻 없는 거, 아무 뜻 없는 거 two. 그 세 가지 중에 뭐예요? 그것이죠, 그건. 누가 그거 뭐지? 그럼 그걸 보고 문법적으로 비인칭 주어라고 해요? 가주어라고 해요? 인칭 대명사라고 해요? 인칭 대명사. 인칭 대명사죠. 그럼 뭐 대신 왔어요? 썸띵 going on 대신 왔죠. 진행 중인 어떤 일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what is the thing going on? 무슨 일이 진행 중인 거지? 됐습니까? 무슨 일인 거지? 네, 그래서 it says here that it's the Seoul Festival and the Seoul Festival. 이제 대한 얘기? Something going on. Something going on said. 여기에 it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the sign, 표지판이 표지판. 그럼 여기에 say의 뜻은? 쓰여있다. 네, 그렇죠. 뭐뭐라고 표지판에 쓰여있다라는 뜻으로 say를 쓸 수 있다면 say가 말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표지판에 뭐뭐라고 쓰여있다. 됐습니다. 표지판에 쓰여있기를 뜻이요. It says here. 여기에 표지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다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체 대한 얘기. 겉만든 뜻이니까 완벽하죠. 됐습니다. It은 이거 대신 왔고요. 가 진행 중인 일이 서울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라고 표지판에 쓰여 있구나. It says here, 여기 표지판에 써 있네. 됐습니다. That is the Seoul, 서울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그럼 let's take a look at, 뭐 하는 표현이니까? 권유는 유한 하는 거고요. 제한인 거.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건? How about taking a look? Why don't we take a look? Shall we take a look?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등장한 등장인물은 누구? 진 앤 데일이죠, 지금. 좀 뒤에 봐서 알지만. 그니까, 진과 데일이 등장했습니다, 지금. 그니까, 여기 보면 알죠? 그쵸? 진과 데일이 나와서. 너 같으면 진 할래, 데일 할래? 진. 왜요? 네, 밴드 같아. 예? 이름이 되게 밴드 같잖아. 그렇습니까? 그니까. 오케이. 등장인물 4명 중에 진 데일 등장해서, 그쵸. 일요일 아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소는 시티 스퀘어죠. 시티 스퀘어에서 이렇게 막 보니까 막 뭐 축제 같은 거 할 때 뭐 이렇게 깃발 올리고 천막 치고 하는 그런 풍경이 펼쳐지는 거죠. There are lots of booths in the city square. 그러니까 뭐 구미도 시청 광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모여서 대부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시장 올라가라.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two boys가 진 앤 데일이고 walk around and see 이런 이렇게 지금 기울은 이탈릭체라 하죠. 이런 걸 보고 지문이라고 하죠. 지문가 대사가 아니고요. 라인이 아니고 스크립트죠. 그러니까 뭐 two boys walk around and they see something going on 진행 중에 뭔가를 본다. 지각 동사 뒤에 something이 고온을 하는 거야. something이 고온을 당하는 거야. 그렇죠. 어떤 일이 진행을 당하죠. 그렇죠?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고라지죠. 당하면 피피하고 와야지. 고온을 당하는 건 도대체 뭔데? 어떤 일이 진행되다 말 돼야 안 돼? 돼요. 안 속네. 그렇습니까? Something is going on 이런 표현 써 안 돼? 써 안 써? Something is going on. 돼요. 영화에 많이 나오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Something is going on. 그 말은 something과 고온의 관계가 능동의 관계야, 수동의 관계야. 그러니까 원형 또는 현재 분사가 된다고.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남자아이가 맡고 있는 걸 봐. 그러면 two boys walk around and see a boy hit. 세 번째 hit. 이렇게 써야죠. hitting도 안 되고 hit도 안 되고 세 번째 hit만 되죠. 됐습니까? 그리고 진이 먼저 What is something going on? 무슨 일이 진행 중인 거지? 그랬더니 The sign says 표지판에서 얘기를 뭐 표지판이 됐든 뭐 현수막이 됐든 하여튼 뭐라고 써 있는 게 있겠죠. 현수막 같은 거 현수막에 뭐 더 현수막이 뭐였더라? Sign 말고 재활용할 때 재활용하는 거 할 때 아는데 뭐 학교 스포츠 대회였고 여기에 뭐 현수막 띄워가지고 가방 만들고 하는 거 할 때 현수막 나왔잖아. 애플 나타나겠어? 네? 애플 무슨 플래그였나? 아닌데 플래그 It says here that 겉만 드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서울 여기서 인터내셔널이란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various 뭐가 존재하겠어? different 뭐가 존재하겠어? different cultures를 만나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라는 걸 우리가 아 different culture 뻔해 아 너무 뻔해 그 different culture에 대한 얘기구나 그니까 그 country 여러 country 나오겠고 뭐 country 명하고 country의 형용사형 뭐 알아야 되겠고 뭐 이런 거 그니까 let's take a look 그니까 네 다음 scene 2 갑니다 그래서 해석부터 일단 쭉 여기까지 할 건데요. 해석부터 좀 얘기했어요. 천막 안에 여기서 한 소년이 타임파이프를 연주하는 것을 본다. 그렇죠. 타임파이프. 그들은 같은 방에 있는 그들과 같은 방에 있는 마녀가 마녀가 갑자기 그들을 본다. 그러면 연주를 멈추고. 주고 얼굴을 돌린다. 그 데일이 말하기 누가 우리 봤을까? 우리 잘 모르겠어. 너도 알다시피. 너도 알다시피. 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장이고요. 어디에 장소가 바뀌죠? 아까 시티 스퀘어인데 시티 스퀘어에서 좀 더 디테일에 들어가서 천막 안에서 근데 각국의 부스들이 있다. 천막 엄청 넓은 천막을 쳐놓고 거기에 조그만한 부스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둘러보다가 뭐예요? 둘러보다 take a look take a look은 한번 보는 거고요 둘러보는 건 뭐예요?
look around. Look around. 둘러보고요. 그들은 한 소년이 팬파이프 연주. 자, 이 문장. 그들은 한 소년이 팬파이프 연주하는 것을 본다도 되고, 어떻게 해도 돼. 그들은 팬파이프를 연주하고 있는 한 소년을 본다도 되죠. 한 소년이 팬파이프를 연주해, 연주당해. 해요. 그렇죠. 연주당하면 재밌겠다. 팬파이프를. 맞습니까? 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몇 가지 형태가 본단데 하는 관계야. 그럼 몇 가지 형태가 가능해? 형태가 가능하겠죠. 그다음에 그들과 같은 말에 있는 마리오다. 마리오는 마리오인데 어떤 마리오? 마리오는 마리오인데 어떤, 그들과 같은 말에 있는 그는 이란 말을 생각해 여기에. 그는 그들과 같은 말인 마리오다. 네, 마리오가 갑자기 그들을 보죠. 어떤 봐요? 어찌 봐요? 어찌. 그는 연주를 멈춘 얼굴을 돌린다. 자, 연주를 하기 위해 멈춘 거야? 연주하는 것을 멈춘 거야? 연주하는 것을 멈추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럼 멈추다가 막 어떤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이렇게 뒤에 어떤 동사가 이런 형태가 오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는 거고, 이런 형태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 가던 길을 멈추는 거고,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이따가 쭉 다 보면 이제 뻔하잖아. 얼굴을 돌린다.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우리를 무슨 시제에 봤니? 과거 시제. 과거 시제에 봤니? 그랬더니 잘 모르겠어.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너도 알다시피 그는 무척 수줍어 하잖아. 그가 무척 수줍어 한다는 건 그에 대한 팩트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뭐 해보자 이러네요. 같이 우리 뭐뭐 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scene 2부터 시작. Scene 2. In the tent, there are many booths from different countries. There are many booths 되었다. From different countries. Different countries. 그렇습니다. 그래서 Dale and Jean take a look around. Take a look around. Look around. They look around. They take a look around. 그래서 They see a boy playing the panpipe. They see a boy playing the panpipe. 그래서 It is Mario from their same school class. 그렇죠. Is라고 했네요. He라고 했는데. It is Mario from their same school class. 그리고 Mario suddenly looks at them. He stops playing the panpipe and turns away. Did he see us? I'm not sure. You know. Turn away. Did he see us? Come in. I'm not sure. You know he's very shy. Let's go in the booth and take a look. 네, 그래서 지금 빈칸 채운 것 중에서 하나 틀렸죠. 틀린 것 찾아내봅니다. 못 찾았나요? 아, 찾았어. 뭐? 현저예요. 네, 이제 할 때 됐다. 이런 거, 이런 거 안 틀릴 때 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살펴보겠습니다. 뭐, 웨어의 배경인 거죠. 이거 뭐, 배경 설명이라죠. 어디에서가 보이고요. 네, 어디에 뭐가 있는지. In the tent. 뭐, 여기 사실 한 문장 만들면 됩니다. 그쵸? There are many goods from different countries in the tent. 이렇게 해버려도 되죠. 아니면 여기다 쉼표하고 한 문장 만들어낸 거. In the tent, there are many goods from different countries. 그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그니까, 네, Dale and Jean, take a look around. 수고로서 해봐야 될 거 보이죠? Take a look around. 그 다음에 they see a boy playing a panpipe. Playing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니까, 그 다음에 it is Mario from their same school class. 마리오하고 프롬 사이에 일어났는지 얘기하겠죠? 그니까, 네. 뭐 없죠? Mario suddenly looks at them. 템에 대한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뭐, look at과 look around 뭐 이런 거 비교도 하겠죠. 뭐. He stops playing the panpipe and turns away. 그래서 플레잉에 대한 얘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턴스에 대한 얘기 하겠죠. 왜 턴이 아니고 턴스야. Did he see us? He에 대한 얘기하고 us에 대한 얘기 하겠죠.
이거 I'm not sure. I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 You에 대한 얘기도 하고 He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그거 I'm not sure. 그 다음에 sure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니까 좀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냐 그니까 Okay, you know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얘기 하겠죠? 그니까 You're very shy. Shy의 반대말 얘기 하겠죠? 그니까 Let's go in the booth and take a look. Let's go in the booth and take a look. Take a look은 왜 하필 꼬라지가 이러냐 얘기하겠죠? 그니까 Takes도 아니고 Okay, so in the tent, there are many booths from different countries. Okay,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부스들이 존재한다. 부스는 이제 뭐 이렇게 간이 좀 뭔가 판매하거나 소개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공간이고 작은 좀 방 같은 작은 섹션을 작은 부에게 보고 부스라고 해서 그렇습니까? Okay, 그 다음에 부스랑 프로맨 사이에 이러한 일 Which are? Which are? 그래서 전치사 구도 무슨 시 역할을 이런 거 보면 전치사 구도다니까 전치사 구라고 하고 전치사 구도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 돼서 부사가 되거나 또는 지금과 같이 무슨 시 할 수 있다? 어떤 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나라에서 온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를 하는 경우에는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be 동사가 생략되었다. 그 be 동사의 형태는 두 가지 눈치를 봐야 되죠. 어울리는 시제와 선행사의 수. 됐습니까? 네. 그다음에 Dylan Jane take a look around. 그래서 한번 둘러보다가 보다 take a look around. 지금은 look은 명사로 쓰였는데 그냥 뭐 Dylan Jane look around 이래도 되죠. look이 동사 되니까 둘러보다 look around 쳐다보다 look at 찾다 find 이거 말고요. 이거 찾다. Find는 아, look for. 오케이. 중3이 look for를 모릅니까? Look for. 그 다음에 look 가지고 남아있는 거 한 몇 개, 두 개 더 남아있는 거 앞에서 했는데 뭐가 있죠? look 가지고 할 수 있는 수거 뭐가 남았나요? 혹시 돌? 돌보다 기억 안 나십니까? Look after. Look after. 누가 사전 찾아보다 기억 안 나십니까? Look. Look up. Look up. Look up the meaning of these words. 이 단어 답도 좀 사전 찾아봐. Look up. Look up은 올려보다 되지만 사전 찾다. Look after 돌보다. Look at 쳐다보다. Look for 찾다. Find를 이거고 find하고 look for는 다른 단어라니까. 그렇습니까? 네, 요거랑 불러보다. 그니까, 그래서 데이에 대한 얘기. Jean and Dale. Dale and Jean. 그리고, 그 다음에 플레잉은 왜 하필 이 군중 뭐야? 군사. 예? 아니, 현대군사. 현대군사의 동료사. 그들은 어떤 남자애가 팬파이프 연주하는 것을 본다잖아. 연주하는 것을 본다니까? 현재 문서 아니에요? 현재 문서야, 동명사야. 현재 문서. 왜? 주인 걸 보면. 그렇죠. 얘 때문에요. 하면 내줘. 네. 됐습니까? 현재 문서라고 사용하는 것 같은데. 한번 속여보려고 끝까지 했는데 안 속아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보이가 플레이를 하는 거야? 플레이를 당하는 거야? 하는 거. 그렇죠. 그렇다면 플레잉 말고 가능한 형태는? play. play. 다 누구 때문이다? see. 됐습니까? 지각동사기 때문에. 지각동사 뒤에 나오는 목적과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 something이 going을 해. something이 go을 해. something이 go을 당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they see something going on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they see a boy playing the pamphlet. pamphlet. 됐습니까? 여기에 play라는 형태로 되지만 to play는 안 되고 played는 더더욱도 안 된다. 어떤 소년이 연주 당하고 있는 거 보면 재밌겠다. 됐습니까? play나 play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됐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더 팬파이프 나왔다. They see a pan pipe played by a boy. 팬파이프가 플레이를 해, 플레이를 당해.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똑같은 문장. They see a pan pipe. 거기 is를 왜 넣었습니까? They see a pan pipe는 pan pipe인데 어떤 played by a boy. 남자에 의해서 연주되고 있는 pan pipe를 본다가 되는 거죠, 그때는. 됐습니까? They see a pan pipe played by a boy. 됐습니까? They see a boy playing the pan pipe. 됐습니까? 뭐 어쨌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됐습니까? 만약에 팬파이프를 보면 팬파이프는 플레이를 해, 플레이를 당. 지금 자, 얘 끊어 이렇게 할까요? 무슨 줄 아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 팬파이프를 넣으면 플레잉은 플레이드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연주하는 행위자는 바이어 보이가 돼서 수동태처럼 보이죠. 비동사를 넣으면 안 되죠, 거기다가. 어떤 시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얘기. He. 아까 나왔던 거 다시 얘기하니까 어보이가 아니고 뭐 더보이는 더보이인데 어떤 더보이? The boy playing the pipe. 그러면 여기에 생겼던 말은 Who is? 그렇죠. 그래서 the boy who is playing the pan pipe is Mario. 라는 거죠. Pan pipe 연주하고 있는 그는 마리오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마리오 프롬 사이에 일어난 일을 잘 알겠네요. 그래서 who is? Who is야? Who was야? Who is? 그렇죠. Fact니까 who is죠. 그러니까 the boy who is, 그러니까 이 문장을 막 한도 끝도 없이 늘리려고 그러면 the boy who is playing the pan pipe is Mario who is from the same school class 할 거랬죠. 됐습니까? 생략할 수 있게 해준 분들한테 지나가다 만나면 감사하시고요. 됐습니까? 납니다, 나.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애들은, 그래서 데일과 진과 마리오의 관계는? 친구. 영어로? Classmate. 그렇죠. They are classmates란 말을 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Maria suddenly looks at them. 갑작스럽게 그들을 뭐 한다? 본단 거죠. 여기 계시니까. Them에 대한 얘기? Jean and Dale. Dale and Jean이라고 했는데 끝까지 Jean and Dale 하네요. 그러니까 suddenly 아니고 suddenly 이유는 suddenly가 하는 일이 뭐다 보니까 suddenly look at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쳐다보는 거지 갑작스러운 쳐다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그래도 플레이에 대한 얘기. 하는 거는 멈추려고 스탑 플레이하면 연주하기 위해 가는 거고 그러면 스탑은 누구처럼? 인조이 인조이처럼 동명사만은 what에 대한 대답으로는 ing만 효용한다 스탑 뒤에 to는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다? why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한 의도로 가던 길을 멈추다 이 뜻이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이 스탑은 퀵이야, 더즌트 무브야. 퀵. 퀵이죠. He quits playing the pan pipe.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렇다면 플레이가 동명사예요, 동명사.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러니까 what does he stop?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가 두 번 나왔죠. 지금 짧은 거리 안에.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동명사라는 거. 그러니까 똑같아. Playing 여기도 밑에 것도 playing the pan pipe 위에 것도 playing the pan pipe인데 playing이 다르다니. 됐습니까? 그다음에 왜 턴스야? 피니까. 이런 걸 보고 무슨 구조라고 한다? 병렬 구조. 그러니까 그가 하는 동작이 그게죠. 그 말은 and가 뭐와 뭐를 연결한다? 동사와 동사를 연결하는 구조가 된 거니까 그 때문에 시제와 인칭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He가 stops 하고 and he turns away 한다. 멈추고 돌아간다니까 turns 해야 되는 거고요. 됐습니다.
Did he see us? 시제는 과거 시제 질문일 수밖에 없죠. 과거에 봤을 거고요. He에 대한 얘기. Mario. Mario. Us에 대한 얘기. Jean and Dale. Jean and Dale. But did Mario see Jean and Dale? 그랬더니 봤대요? 못 봤대요? 모르겠대요. 잘 모르겠대죠. I에 대한 얘기. Jean. Jean. Sure. Sure. 뜻은 뭐고? 확신하. 네. 확신하답니까? 확신하. 그렇죠. M이 있으니까 확신하는이겠죠. 확실한. 그렇습니다. 그럼 같은 말은? Certain. 그렇죠. I'm not certain. 자, certain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사실 형용사를 쓰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것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떻다를 만들 수도 있죠.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 어떤 것을 만들 때는 이 것을 다른 것과 구분시켜서 한정시키기 때문에 한정적인 용법의 형용사라 해요. Happy boy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he is happy 이렇게 쓰인 happy를 보고 서술적이라 그래요. 국어 시간에 서술어라고 배웠나요? 네. 그렇죠. 서술어를 만들었으니까 서술적으로 보려 합니다. 근데 certain이 어떠냐면 certain이 지금은 I am not certain 하면 한정적이야 서술적이야? I'm not certain. 서술적. 그렇죠. 나는 확신하지 않지 못한다. 그러니까 certain은 한정적으로 쓰일 때 뜻과 그 다음에 서술적으로 쓰일 때 뜻이 달라. 네. 자, 그래서 be certain 하면 이건 확신하는 이죠. 합쳐져서 확신한다죠. 근데 certain 뭐가 certain people, certain people. 이건 뭔 뜻이냐? 특정하냐 이건 특정한. 확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정한 사람들이니까 특정한. 이제 고1만 올라가도 이 certain에 대해서 이런 정질이 있다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certain people 하면 특정인들. I'm not certain 하면 나는 확신하지 못한다. 아, 나는 특정하지 못한다가 아니고요. 나 확신하지 못한다. I'm not certain. 근데 I'm not sure 이 말은 he may see us or not 이 말이죠. 다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어. Maybe he saw us 이 말이죠. 그러니까 he may have seen us 이 말이죠. May have seen us. May have pp 언제 이 불확실한 추측을 얘기할 때 하는 거야? How have not seen should have pp How have not seen 그렇죠. 그러니까 조동사지에 have pp 오면 다 과거로 한 단계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I'm not sure 이 말은 he may have seen us 이 말이고 봤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 그 다음 you에 대한 얘기 Dale. Dale. He에 대한 얘기 Mario. Mario. 맨 no 뒤에 that. 뭐 하는데 건방지는데 그쵸. He is very shy. 완벽하죠. 그럼 매우 수준이 많다. 그니까 반대말은 conf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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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 Confident. 아이고, 애니 없어요. 자신감 있는 일이요. 자신감. 그 다음에 outgoing 이런 것도 반대말 될 수 있죠. Outgoing이 좀 더 반대말에 가깝고요. Outgoing의 뜻은 뭐겠어요? 외향적인. 외향적인. 나대는. 맞습니까? 인고잉은 없어요. 예. Outgoing, 외향적인, shy, 수준은 많은. Let's go in the woods and take a look. Take 왜 하필 저렇게 생겼어? Let's go. Let's go and let's take a look. 같이 이것도 하고 그리고 저것도 하자라고 한 거죠. 들어가보고 한번 살펴보자. 됐습니다. Shall we go in the booth and take a look? How about? 이거 바꿔볼까요? How about going in the booth and taking a look? 그렇죠. Taking a look. 됐습니다. 오케이. 네. 이거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 마지막 정리 아니에요? 네? 아, 참 내용 정리해야죠. 그래서 텐트 안에는 다양한 나라 뭐 different
different 바꿔줄 수 있는 건 various. Various는 다르다라는 이건 동사야, 이건 동사. 그러니까 이건 다르다, 이건 다양한. From various countries, 다양한 나라에 본 있었고요. 둘러보고요. 그 다음에 마리오가 알고 봤더니 슈퍼 마리오가 아니고 펜파이프 마리오였죠. 그러니까 펜파이프를 불면 막 커지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인바리프룸가 한방 클래스 메이트라고 했고요. 봤더니 연중 멈추고 재영이 갔어요.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봤을까? 모르겠는데 알다시피 수준이 많잖아. 그렇죠? 수준이 많아서 또 굳이 들어가서 또 마리오 만나? 마리오 니 마리오야? 마리오? 마리오 너? 가겠다 마리오. 마리오 너? 해서 그러니까 땅 파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대열 맞춰 부스 대열 뒤에 비동사 뭐 대열에 맞추는 게 아니고 뒤에 나오는 것에 맞게 맞추는 특이한 겁니다. 맞춰는 뭐 베이시 뭐 지각부터 어쩌고저쩌고 I thought someone touched my shoulder 해야 되고 I thought someone touching my shoulder 해야 된다. 네? Are you following me? When he stops, stop doing, stop to do in order to를 쓸 수 있는 to다. 의도를 나타낸 부사력 본다. Square is what the teller made it into square. Break the chocolate into squares. 어, 깜짝 필요 없나? 네?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프린트물 막 내줄 겁니다. 뭐가 근데 댓글 들어갔네? 리스 업종 했었던 것 같은데. 뭐가? 응. 뭐가 안 들어간다네. 아니 목표가 솔직히 못 들어갈 것 같거든. 근데 뭐가에 리스닝까지 들어갔나 했었나? 진도를 왜 공유하는 거야? 애들 무시, 중3이랑 막판이랑 대충 막 하는 거야. 아니 교수님이 서울 너무 뜨거워. 이거 어떻게 못하니? 아니 다른 애들 그냥 이런 거 넘어가기 때문에 좀 빨리 했던 거 같아. 처음 가르치죠? 뭐 50대 넘는데. 제가 안 다른 데 교수님이 한 게 있나요? 그래서 네가 얘 선생님이 했던 걸 복습하면서 안 했는데 뭐 예를 들고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야 뭐 그런 것도 내가 멍청하게 안 찍고 가는 것도 이런 거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선생님 이런 거 얘기했다? 그 필기 차이였지만 나야 씨 학원 쌤이니까 어쩔 수가 없지. 이것저것 다 갖춰야지. 근데 학교 쌤들은 회의해가지고 아 이걸 꼭 합시다 그런 거만 하면 여기 불하고 적혀있네. 여기 불하고 그냥 약했네. Try to do? 부산이 꼭이래요? 왜 다들 try to do를 부산이 없는 거지? 어? 그러면 여기 부산이 왜 적혀있네? 아까도 부산이 이랬네. 어디에 놓은 거? 여기 They may try harder. Try harder, like it. 바로 붙여요. 왜는 언급 안 해? 안 했을 거야. 이거 아직 배운 게 아니고 이거 설명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UN에 대해서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야. 이게 주제문.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배웠던 첫 번째 웬도 아니고 두 번째 웬도 아니고 세 번째 웬이야. 관계에서 관계 분사 앞에 더 타임을 해야겠다. 여기 해리포터 힐스와 두 개 더 있어. 한 개가 더 있습니까? 뭔데요? 자, 갑자기 옷이 바뀐 거랑 그리고 애 위치가 달라졌어. 앉아있는 위치가 같이 밥 먹는 장면이잖아. 그 큰 장난감 보는 거. 갑자기
갑자기 애가 해리 맞은편에 있었는데. 상어가 대화라는 문법을 써주실까요? 지금요? 네. 마음에 안 드네요. 네, 네, 뭐 시험 주실까요, 그러면? 시험 주지 말까요? 하나랑 좀. 네? 뭘로? 뭘로 드릴까요? 내일도 사과 단어랑 이런 줘요? 내일? 아니, 화요일. 내일 수업할까요? 네? 내일 수업 콜? 아니, 너 콜. 아까 수학 나만 보강 안 간다? 그렇지? 누가? 내가 많이 해서.